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있으니까 나이 드는 것, 나이가 드는 것, 이 주제가 있는데 이걸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늙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뇌 얘기가 나오니까 뇌가 늙어가는 것, 나의 늙어가는데 이런 주제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과학자니까 이 질문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하다가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진 잘 아시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늙어가는 것은 혹시 우리가 진화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원숭이가 이렇게 오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 되고 이게 좀 풍자한 건데요.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원숭이처럼 이렇게 다시 변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사실 저는 이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이 과학적인 뭐 이런 증거를 베이스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설명하기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 시간을 점점 이렇게 늘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수백만 년 하겠다가 수십백만 년 올리다가 뭐 수억 년 정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조금 점점 애매해지면 점점 숫자는 늘리는 것 같고 또 희한한 거는 아직도 이 멍키가 원숭이가 아직도 존재하죠? 이 말대로는 원숭이가 없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못 믿는 것 같고요. 이 질문을 늙어가는 것을 누가 제일 잘 answer 할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이 크리스찬 과학자인데요. 성경에 한번, 성경에 나온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 사람들이 창세기에 특히 굉장히 오래 삽니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노아는 950세를 살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상상하기 어려운 이런 긴 시간이죠. 아마 이 질문을 가장 현명하게 대답한 사람이 바로 이 메투셀라가 아닐까. 늙어가는 걸잘 얘기를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인간한테 축복을 내리죠. 애를 많이 낳고 번창해라. 그리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애들을 많이 낳습니다. 많이 낳고 여기에 이제 족보에 나온 사람들은 첫 번째 아들만 이렇게 족보에 나오는데요. 아담이 뭐 레스를 낳고 이노시를 낳고 케난을 낳고 이렇게 해서 쫙 나오고 이제 많이 사람들을 낳으니까 굉장히 이 숫자가 늘어난 것 같아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가 하나님이 보실 때이 사람들이 굉장히 사악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못 봐주겠다. 너무나 사악하니까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바로 이 에녹 때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그 애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시는데 그 애의 이름을 메투살라라고 정한. 메투살라가 무슨 뜻이냐면 When he's gone It will come.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when he는 누구냐면은 바로 그 메투살라. 그 사람이 죽으면은, 없어지면은 it will come. 하나님의 진노에 의한 멸망이 온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메투살라가 뜻이. 그런 뜻이 있었는지 모르셨죠? 네, 저도 잘 몰랐어요. 이런 아주 심각한 뜻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메투살라가 태어나서 굉장히 오래 삽니다. 하나님의 이 기다리심, 오래 참음이 여기서 나타나는데 가장 오래 삽니다. 그래서 참다 참다 못해서 메투살라가 969살에 죽죠. 죽고서 그때 7일 후에, 그 후에부터 홍수가 생기죠. 홍수가 나고 완전히 이제 사람들이 멸망하고 여기 보니까 메투살라의 아들인 라멕도 아마 같이 죽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못 됐었나 봐요. 그 노아가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았죠. 그래서 이제 이 900살까지 살던 이런 이 사람들이 그 후로부터는 그냥 삐리삐리 일찍 죽어가는 120살까지, 100살까지 죽고 지금은 이제 한 90살, 80살 살면 이제 오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노아의 홍수 때 뭔가가 일어났어요. 생물학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볼 때는 처음에 이제 아담이 에덴의 동산에서 아주 잘
좋은 음식과 이런 것을 먹고 살다가 오래 살다가 노화 형식 때 완전히 우리의 유전자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래 못 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질문을 몇주 전한테 물어보면 참 좋겠는데 뭐 제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29살 때 두 애를 이제 안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제가 41살 때 강촌에 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을 때쯤 어떻게 생겼을까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89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이제 여기 있고 아버님은 이제 미국에 계셨는데 여기에서 연락이 와서 열심히 이제 달려갔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잘 못 알아보시고 뇌 반쪽이 마비됐고 그래서 참 그때 이제 늙어가는 게 참 해피하게 이렇게 좋지만은 않구나 좀 어글리한 면도 있구나 네,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뇌를 연구하니까요 이 퇴행성 뇌질환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퇴행성 뇌질환, 노화와 뇌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병들이 이렇게 있으시죠? 네, 지금 딱 떠오르는 병이 있으실 것 같아요. 첫째로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매가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디스라고 하고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로 우리가 친근하게 된 질병이고 여기는 사실 굉장히 젊은 아주 아리따운 나가시지만 이 병은 아주 많은 그 노인분들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병입니다. 생각하기 싫은 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파킨슨스 디지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마이클 제이 팍스가 이 병에 걸려서 자기 하는 일 다 관두고 마이클 제이 팍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이 파킨슨스 디지의 질병 치료에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3대 디지 중에 헌팅턴스 디지라는 디지가 있는데요. 여기 비디오가 좀 나와야 되는데. 네. 다른 병은 다 아시니까, 요 병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생소한 병이기 때문에 보여드릴게요. 비슷하시죠? 비슷하시죠? 전혀 이 무브먼트가 움직임이 컨트롤이 안 되는 병이에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전혀 이게 움직임이 제가 의지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병입니다. 파킨슨스 디지는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어려운 병이고 이런 오히려 움직임이 너무 돼가지고 만드는 질병이다. 이 세 가지의 질병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키스트에서 신경교세포 연구단이라는 연구단을 만들고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만들어진 연구비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실험실이 관심 있는 부분은요, 이 영어로는 에스사이시라는 세포 타입인데요, 성악의 세포라고 합니다. 에스로는 별이라는 뜻이고요, 사이트는 세포라는 뜻입니다. 별 세포, 성악의 세포라는 세포 타입인데요. 이 세포가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움직이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뇌의 기능에 관련을 하냐 안 하냐 네, 이런 아주 굉장히 챌린징한 질문을 가지고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이 지금 생각하는데 이게 에스사이시라는 세포 타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인슈타인을 되게 좋아합니다. 아인슈타인 옛날부터 과학적으로 되게 상당히 좋아했고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좋아했고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요 이 아인슈타인의 브레인을 가지고서 직접 그 아인슈타인의 브레인을 끄집어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편의 논문이 나왔는데요. 그 논문의 결과가 뭐냐면 이 아인슈타인의 뇌가 좀 컸다. 보통 사람보다 훨씬 좀 더 컸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논문에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절편을 해가지고 관찰했더니 여기에 이 악요세포라는 셀타입이 신경세포는
다 비슷했는데, 숫자가 비슷했는데, 아교세포가 훨씬 더 많았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교세포를 공부하기 때문에, 혹시 이 인텔리전스하고, 아교세포하고, 브레인 사이즈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뇌는, 저희가 잘 아는 신경세포하고, 비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는 10%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가 다 비신경세포입니다. 글리아라고 하기도 하고요. 글리아가 이제 한국말로는 악요세포고요. 악요라는 뜻은 풀이라는 뜻입니다. 풀. 신경세포가 이렇게 풀같이 붙어가지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고, 숫자는 맞습니다. 90%가 되는 숫자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신경세포는 신호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그 다음에 신호를 전달하고, 인포메이션을 전달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고 잘 알고 있죠. 벤지 10%밖에 차지 안 하고, 그 나머지 90%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청소하는 이런 트랜스미터가 신호전달 물질이 나오면 그렇게 깨끗이 치우고, 세포가 죽으면 그것도 이렇게 치우고, 이런 청소부 역할. 그리고 신경세포를 이렇게 보조하는 필요한 물이나 이런 뉴트리언트 같은 거를 이렇게 도와주는 보조 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호 전달을 이렇게 뇌에서 해야 되는데, 이 신호 전달을 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시냅스라는 구조가 있는데요. 이 시냅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냅스에서 이 두 가지의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하나는 흥분성 물질이 분비가지고요. 또 하나는 억제성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흥분성 물질은 분비가 되면은 신경세포를 이렇게 흥분시켜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요. 억제성 물질은 그 반대로 억제를 시켜요. 너무 흥분하면은 억제성 물질이 나와서 GABA가 나와서 이렇게 억제를 합니다. 이런 두 가지의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 있습니다. 이 스냅스에서 나온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스냅스가 있고 여기 옆에 아교세포의 마이크로 도메인이라는 스트럭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글루타메인과 이 GABA가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신경세포만 이렇게 분비를 한다고 알려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 글루타메인과 GABA가 이 밸런스를 이뤄야지 우리가 정상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깨지면은, 이 밸런스가 이렇게 있는데 깨지면은 다양한 질병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가바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디프레션이나 모로 임페먼트, 러닝 앤 메모리 임페먼트, 디프레션이나 이런 거는 너무 가바가 많아서 이럴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또 오히려 반대로 글루타민 흥분성이 너무 작아지면은 또 이렇게 생길 수 있죠. 그 반대로 글루타민이 너무 많이 나오면은 잠을 못 자게 되고 인삼니아가 오고 뭐 에필렉스나 이런 간질 현상이 일어나. 근데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어그러지면은 우리가 어떤 질병 상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경세포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뇌의 연구가 한 2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질병의 원인을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연구비로 따지면은 엄청난 돈이 뭐 치매나 파킨슨스 디즈로 투입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필마리를 못 찾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주장하기로는 우리가 이 뉴로센트릭 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경세포를 중심으로 항상 이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책을 못 찾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좀 쉬프트해가지고 이 세포의 뇌에 이렇게 꽉 차있는 악요세포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이 키를 찾지 않을까, 열쇠를 찾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실험실에서 다양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2010년에 그 중요하다는 그 GABA, 억제성 전달 물질인 GABA가 이 악요세포에서 분비가 되는데 그 분비가 어떤 이온 채널을 통해서 나온다고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이게 사이언스지에 2010년에 나왔고요. 지금 현재로는 지금 글루타민, 또 하나의 흥분성, 신호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시 또 이 세포 에스트로사이드에서 분비가 된다고
제가 보관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고, 하나는 트랙 1, 하나는 베스트, 또 하나는 베스트 1. 이런 채널을 통해서 나온다고 제가 밝혔고, 그래서 지금 셀지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파인딩을 통해서 제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실마리를 풀려고 하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이 에스사이시 성항교 세포라는 세포가 어떤 인조리가 생겼을 때 어떤 병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모양도 변하고 다양한 성질이 변합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이제 스타쉐입인데 별 같은 쉐입인데요. 이게 노멀 컨디션, 보통 컨디션에서 이렇게 생겼다가요. 어떤 질병이 되는 알츠하이머 디지즈나 이런 디지즈가 되면은 이렇게 세포가 뚱뚱해지고 그러다가 점점 심해지면은 숫자도 많아지고요. 더 심해지면은 이게 모양이 길쭉길쭉하면서 뚱뚱해 이런 모양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얘네들이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모양도 변하고 성질도 변하고 그런 걸 찾았고요. 저희가 또 특이적으로 최근에 원래는 이 에스사이시 보통 때는 개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인조리 컨디션이 나면은 이런 데 저기에 뭐 어떤 상처를 입힌다든지 뇌에다 상처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바이러스를 인펙트 시킨다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디즈나 파킨슨스 디즈에서 이게 세포가 굉장히 많아지고요. 뚱뚱해지고 또 이 노란색이 나타나는 게 가바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가 인조리 컨디션에서 이렇게 개발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분비가 돼서 만약에 가바가 많이 분비되면 예상할 수 있겠죠. 저희 신경세포들이 억제가 되고 잘 기억을 하다가 기억을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저희가 지금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직 논문은 안 나왔고요. 아주 따끈따끈한데 이쪽.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보통 세포고요. 보통 이렇게 스키니 이렇게 있다가 뚱뚱해집니다. 이게 이제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 모델 생지에서 이렇게 보여준 건데요. 굉장히 뚱뚱해지고요. 이게 이제 가바인데 하나도 없다가 이게 가바가 많아집니다. 이런 현상을 제가 관찰을 했고 그리고 이 가바가 왜 거기서 생기게 되냐 하면은 이런 마오비라는 엔자임을 통해서 이게 이제 가바를 생성하는 엔자임이고 저희가 처음으로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가바를 측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바 이만큼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많다가 마오비를 없애주면 이렇게 가바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바를 만드는 엔자임이라고 저희가 나타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서머라이즈를 하면요. 저희가 보조, 신경세포를 보조만 한다는 이 성화교세포, 에스사이시, 신경세포하고 똑같이 글루타메이트과 개발을 분비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다이나믹하게 만들어지는, 생성되는 것들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인조리가 생기면은 생기고, 더 많아지고, 분비가 더 많이 되고, 그러면서 이런 알츠하이머 디즈나 치매나 파킨슨 병에서 증가가 돼서 어떤 저희 병적인 현상을 일으킨다고 제가 연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의 연구 목표는요, 지금까지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신경교세포의 분자적 작용 규정을 규명하고 뇌신호 전달해서 신경교세포 그리고 신경세포와의 상호작용 기작을 밝혀내고 뇌인지 기능에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증명함으로써 각종 뇌질환의 원인 규명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본 연구팀은 마지막 프론티어로 알려진 뇌의 신비를 신경세포가 아닌 이 비신경세포 측면에서 풀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결과를 기대하시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다 건강한 논의를 기약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